김기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면서 일사조약이라고 하는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당하는 조약을 맺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조약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맺은 조약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었었죠. 자, 그래서 이 일본에 대한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이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에 이 세 명의 특사를 보내게 돼요. 자, 하지만 이 헤이그 특사는 외교권이 없는 우리 조선에게는 이제 입장권을 허락해주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 고종은 결국 이걸 빌미로 해서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되고요. 이어서 정미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고 사법권과 경찰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 1910년에 우리는 조선의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러한 일제 침략에 우리는 의병운동과 또 우리의 실력을 양성해서 우리의 독립을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애국계몽운동이 이에 대항하고자 일어났지만 결국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실패하고 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우리는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1930-40년대로 나누어지는 이 식민통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이제 식민지로서의 이 조선의 삶을 다시 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1910년대, 20년대, 30-40년대의 통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복습하는 김에 한번 보고 나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일제강점기라고 한다면 시기별로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시기로는 1910년에 있었던 자, 이 1910년도에는요 헌병경찰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무장한 헌병경찰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면서 대놓고 무단으로 통치하는 시기였어요. 자,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였었죠. 자, 그리고 이 1910년대에 이 헌병 경찰을 이용해서 이제 강하게 이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이 시대를 조금 약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어요. 그 사건은 오늘 배우게 될 3.1운동인데요. 자,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일본은 이제 대놓고 무단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 통치하는 이 압박적인 이 식민 통치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겉으로는 조금 온화한 듯한 식민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통치가 바로 1920년대의 문화통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930-40년대에 어땠습니까? 자, 1930-40년도에는 이제 일제가 드디어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의식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일본화시키려고 했던 민족 말살 통치가 되었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1910년대, 20년대, 30-40년대의 통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1910년대에는 일단 우리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 통치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 통치 기관이 뭐였어요? 그렇죠. 조선총독부였었죠. 자, 이렇게 조선총독부를 이용해서 1910년대에는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조선총독부에서 가장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총독이겠죠. 자, 이 조선 총독은요, 우리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 다방면에 있어서 이 간섭을 할 수 있는, 이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자, 헌병경찰이 통치를 하였었죠. 헌병경찰을 중심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1910년대에는요, 언론, 출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없었고요. 교사는 칼을 차고 수업을 했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1910년대에 경제적인 침략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침략이 바로 우리의 토지의 국토의 40%를 빼앗아가는 토지조사사라는 경제적인 약탈이 있었어요. 자, 이 토지조사사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명분으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짧은 조사 기관과 그리고 또 이제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이 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40% 토지가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이때 하나의 기관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동양척식주식회사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자, 이 동양척식주식회사는요
이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토지 조사 사업으로 거두어들이는 이 토지는요, 결국 일본인에게 싼 값에 이렇게 팔리게 되는데요.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1920년대에는 조금은 겉으로는 온화해진 듯한 그런 통치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친일파를 양성해서, 자, 우리의 이 민족성을 이간질시키고요, 서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하였던 게 바로 이 1920년대의 문화통치였었죠. 자, 이때는 조금은 풀어져요. 언론, 출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조금은 허용을 해줘요. 하지만 이때 이제 미리서 이거를 검열을 해보죠. 그런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삭제하거나 또 그 신문이나 뭐 이런 언론 출판물을 전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1920년대의 통치였어요. 이때도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약탈당한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주로 미국을 많이 약탈당했는데 바로 삼미증식계획이었죠. 이 삼미증식계획은요, 말 그대로 미국을 이제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더 많이 가져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증식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뭐 저수지나 수율조합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품종을 개량해서 이렇게 삼미증식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목표량에는 실패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수탈은 목표대로 해가는 거. 그러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재배된 쌀은요, 다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고, 우리나라는 만주나 제주에 있는 이 잡곡밥들을 수입해서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게 되면서 결국은 이 1920년대에 이 쌀은 결국 일본으로 많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1930, 40년대는 어땠나요? 자, 이 1930, 40년대에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이런 것들 다 말살시켜버리는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는 뭐 일본 이제 황국의 신민으로서 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는 황국신민서사를 외쳐야 했고요. 이거를 암송을 했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 일본식으로 이름을 붙이겠죠. 바로 창씨개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사라고 하는 일본인 있는 민간신앙이 이 신사에 참배를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신사참배가 있었죠. 자, 이렇게 우리 민족의 정신과 이런 이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려고 했던 이 일본의 신민통치 방식. 그리고 이때 일본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국과 전쟁을 하는 중일전쟁. 그리고 미국이 도발을 하게 되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를 전쟁의 기지로 만들려고 하였던 이제 전쟁에 대한 이 병참 기지화를 만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를 시키면서, 자, 우리의 지하자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뭐 징병제도에서 총알 가지고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신대, 일을 열심히 노동을 시켰겠죠. 그리고 이제 위안부라고 해서 이제 성놀이개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물적 자원으로는 숟갈, 젓가락, 노끓까지 모두 다 가져가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였죠. 자, 이렇게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이런 통치를 겪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통치를 겪고만 있었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10년대에 있는 이 통치 방식 속에서 먼저 일어났던 3.1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바로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 모든 민족들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이제 지창을 하면서 이제 약소국들에게, 약한 나라들에게 굉장히 이제 희망을 불어넣어 주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의 이 나라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거나 남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일깨워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도 그거를 이제 보면서 희망을 품게 되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 한반도 안에서 먼저 이 독립운동이 만세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요. 독립선언서는 일본에 있는 이 유학생들이 먼저 일으킨 건데요. 1919년 2월 8일날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일본 땅에서 이렇게 우리의 독립선언서를 외치면서 독립을 외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만세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날은 1919년 3월 1일로 고종이 독살을 당했다는 소문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고종의 장례식 날 바로 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1910년도에 이 헌병경찰이 이용한 무단통치에 항의하면서 일어난 3.1운동입니다. 자, 고종의 장례식 날 일어난 이 3.1운동은요, 먼저 민족대표자인 33명 중에서 29명이 태화관이라고 하는 음식점에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그들만의 독립선언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자수를 하고 가버리게 돼요. 자, 이때 이 탑골공원에서 열심히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이 학생과 이런 일반 시민들, 그리고 여러 이제 여러 지식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자, 이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자, 한 학생이 독립선언서를 가서 읽었다고 해요. 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품었던 태극기를 손에 들고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죠. 자, 이 만세운동은요, 탑골공원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 탑골공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부석지인 이 농촌까지 퍼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반도는 물론이고요, 여기는 만주, 연해주, 그 다음에 미주까지도 퍼지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만주, 연해주, 미주까지 만세운동이 고루고루 퍼지게 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이 경우가 나오게 되고요. 또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로 만세운동을 벌였을 뿐인데, 일본은 이 만세운동을 아주 가혹하게, 이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유관순 열사가 죽었다는 사실. 자, 이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자, 우리의 이 평화 시위를요, 무력으로 탄압을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권리,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기는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런 이 인간에 대한 이런 평화,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런 평화적인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했다는 것은 굉장한 손가락질을 받을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결과로서 일본은요, 우리를 이렇게 무단으로 통치했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문화통치로서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여지게 조금 이렇게 좀 놓아주는 이런 문화통치로 이 통치 방식을 바뀌게 되죠. 자, 문화통치에서요,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약소국들, 그러니까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식민지를 지금 받고 있었는데요. 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 인도에서도 이제 간디의 비폭력, 비폭력 이제 뭐 이런 운동들을 일으키게 하는 거. 깨달음을 주는 거죠. 아, 이런 한반도란 조선이란 나라도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폭력 투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중국에 있는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자, 이런 다른 약소국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3.1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운동이긴 한데, 이 운동이 이제 구심체, 한마디로 공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발 사발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열심히 만세운동은 일어났지만, 이 운동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고 지휘해주는 이런 본부가 없었다는 거, 굉장한 취약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출제의 대상으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알아줘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왜 생겨났을까요? 일단 3.1운동을 겪어보니까 우리의 본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그러면서 조직적인 이런 통합
정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원래 우리나라에도 이제 임시로 만들어진 정부가 하나 있었, 정부가 이제 세 개가 있었는데요. 자, 주로 이제 여기 이제 한성 정부라 해서 이제 우리 한반도 안에 있는 정부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상하이에 있는 정부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연해주에 있는 이 정부가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정부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한반도에 있는 한성 정부는 일단 우리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그 전통성을 계승하면서 위치를 어디에다 두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한반도에 두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연해주나 이런 상하이 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무장투쟁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요.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조용한 가운데서 외교의 전담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상하이에 있는 이 정부는 외교 전담, 그리고 연해주는 무장공인투쟁에 유리하다는 점. 이 점을 보아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외교를 위주로 하기 위해서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를 통합해서 두게 되는 거예요. 상하이에다가 두고요.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먼저 우리 연락망이라든지 서로 이것저것 모든 이 자료들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하는 자금도 필요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연통제와 교통국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소식들을 다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 뭐 TV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신문이 가장 편리한 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서로의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락망이 되었을 거예요. 독립신문을 다시 만들고요. 그리고 외교를 위주로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김규식을 이제 프랑스에 있는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게 돼요. 김규식을요, 파리 강화회의에 보냅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외교를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이 본부가 생겼다는 것, 굉장히 든든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 1910년대에 있었던 이 3.1운동 에 이어서 1920년대에는 이제 말 그대로 문화통치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문화통치를 기반으로 할 때는 우리에게 조금의 이 여지를 좀 남겨둔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아, 우리도 이제 국내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시행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1920년대에는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먼저 무장독립투쟁과 그 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여러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무장독립투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장독립투쟁이라고 한다면 일단 싸우는 거겠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뭐 군대를 만들거나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가는 건 아니었고요. 일단은 이제 좀 여러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이런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이런 암살을 위주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1919년에 만들어진 이 창간내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의연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의열단은요, 단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민 통치 기관이라든지 여러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암살하거나 이제 폭격을 해서 털을 던져서 이제 그 기관을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의열단 단원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의열단원 하면 김익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김익상이라는 사람은요, 조선총독부에다가 폭탄을 투척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나석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나석주라는 사람은 우리의 이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40%의 토지를 빼앗아간 그 토지를 일본인에게 싼값에 매수했던 동양청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게 되죠. 그리고요, 김상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김상옥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고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고문기관으로 이제 우리가 대표를 뽑자면 아무래도 종로경찰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로경찰서에다 폭탄을 붙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후열단은 1919년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1930년대까지 열심히 폭탄을 던지거나 아니면 이제 중요 이제 단원들이 이제 앞장서서 암살을 하거나 이런 개인적인 활동을 위주로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1920년대에 가게 되면 우리가 신민회가 만들었던 신흥무관학교 기억하죠?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 의병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 단련된 이 의병들이 이제 전투를, 큰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 전투가 바로 동원호 전투하고 청산리 대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봉원운 전투하고 청산리 대첩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국내에서는 이런 전투나 이런 투쟁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이제 만주나 연해주로 많이 이주를 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이 봉원운 전투는요, 자, 여기 있는 이 봉원운 지역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요, 일본 군대를 상대로 크게 이긴 전투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열이 바짝바짝 올랐겠죠? 그래서 이제 지원군을 모집해서 다시 이제 오게 되었을 때 이 봉원운 전투에 있었던 이 홍범도와 다른 여러 군대들이 청산리로 향하게 되죠. 그러면서 청산리로 향하게 되면서 이 청산리에서요, 이제 크게 한번 이긴 거죠. 자, 여러 매복 작전이라든지 여러 이 작전들이 통쾌하게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청산리 대첩에서 크게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전투가 아니라 크게 이겼다면서 대첩이라고 해요. 자, 이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김좌진 장군입니다. 자, 이런 봉원운 전투와 청산리 대첩으로 열이 바짝 오른 이 일본은요, 결국 이 간도 지역으로 이제 갔던 여러 이 우리 이 봉원운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이 의병들을 쫓아서 이 간도 지방에 있는 이 주민들을 학살하게 되는데요. 그 주민병은 바로 이 우리 독립군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했다는 이유였어요. 자, 그리고 이 우리 독립군들도 당연히 또 이동을 했겠죠. 자, 그 이거에 맞춰서 이 자유시에서 참변을 한 번 더 겪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독립군들도 흩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열단의 이 활동과 봉원운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통해서 1920년대에는 우리가 이 두 개의 전투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30년대, 40년대에는 어떠한 이 무장 독립 투쟁이 일어났는지요. 자, 그러면 30년대에는 어떠한 이 단체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년대에는요, 일단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외교 위주로 했던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외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김구가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쓰러져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시 일으켜 세울 목적으로 바로 만들었던 게 한일외국단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자, 이 한일외국단은요, 1930년대에 활약을 했던 이 단원인데요. 이 대체적으로 이 한일외국단의 두 단원, 여러분들로 익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봉찬과 윤봉길입니다. 이봉찬은요, 일본 도쿄로 가서요, 일본 일왕에게,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 폭탄은 불발이었죠. 그러게 되면서 잡혀서 이제 모진 고문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때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죠. 하지만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이봉창이 했던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은 아, 일본 사람들이 이제 뒤에 이 등이 아주 서늘해졌을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자, 그리고 윤봉길은요, 이제 일본과 이 중국이 싸웠는데 이때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게 돼요. 그거에 대한 축하 이 연회를 상하이에서 열게 되는데 이때 이 중국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상황에서 바로 윤봉길이 가서 상하이에서 그 장소가 바로 홍콩호 공원이었거든요. 자, 이 홍콩호 공원에다가 폭탄을 투척한 거죠. 중국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이제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점령했던 그 기념행사를 자기네들 땅에서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다들 이 윤봉길을 칭찬하면서 이제 몇십만 명이 못했던 일을 이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 이렇게 극찬을 하였다고 해요. 자, 이로 인해서 이 중국인들은 큰 감명을 받았다고 그랬었죠. 그러게 되면서 중국은 바로 이 한일의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1940년대에는요, 이 중국의 지원을 받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군대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그 군대가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자, 이 한국광복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일애국단을 만들었던 김구가 만들었던 군대인데요. 자, 이 한일애국단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가서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포로를 심문하거나 여러 가지 암호를 해독하는 그런 일들을 하긴 했지만 또 이런 그 세계 2차 대전에도 우리가 참여를 했다는 거 좋겠죠? 2차 세계대전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요. 미국의 단체였던 OSS 단체에서 군사훈련도 받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군사훈련도 받게 되었죠. 자, 이 훈련을 받은 우리 한국광복군은요,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모아서 국내의 진공작전을 통해서 이제 일본을 몰아내려는 작전을 계획을 하게 돼요. 국내 진공작전. 하지만 이 국내 진공작전은요,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일본이 그만 항복을 하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되죠. 자, 그러게 되면서 참 김구가 많이 안타까워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무장 독립투쟁, 바로 20년대에 있었던 이 의열단, 그리고 모노노투 청산이 됐죠. 자, 그 이후에 간도참변과 이 자유시참변으로 잠깐 흩어졌다가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일애국단을 만들어서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 40년대에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이 군대를 창설하게 되는데 이 군대에는요, 여러 가지 무장독립투쟁에서 흩어졌던 이 단원들이 여기에 많이 통합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국광복군은 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게 군사훈련도 받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으나 시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무장 독립 투쟁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1920년대에는 물론 1910년대하고 30~40년대에는 워낙에 강하게 이제 우리 민족을 이제 쪼여왔던 그런 통치를 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겠지만 1920년대에는 국내에서도 민족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자, 어떤 운동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민족 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요, 일단은 이제 새롭게 1920년대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주의가 들어오게 돼요. 사회주의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아, 그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경쟁을 위주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협동 농장이라든지 모든 걸 협동으로 해서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하는 그런 이 경제적인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회주의인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옹호하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민족주의가 이제 들어와 있는 시점에서 이 민족주의는 서로에 대해서 자기 열심히 한 만큼 더 잘 살게 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못 살게 된다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민족주의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때 이제 뭐 노동자보다도 이런 사장님이나 뭐 이런 지주들을 많이 이제 옹호를 하는 편이 되겠죠. 자, 이때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 둘이 합쳐지게 돼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바로 그 단체가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자, 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는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자가 합쳐지게 되는데요. 이 민족주의자하고 원래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회주의자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옹호하게 되는 거고 민족주의자들은 경쟁을 중시하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1등이 되어버린 이 지주 있는 사람들을 옹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은 합쳐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둘이 눈을 맞게 되냐면요. 이때 이 민족주의자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친일파를 양성하게 되는 1920년대 때 이기관질과 분열의 정책에 혹과는 넘어가는 민족주의자들이 많아서 친일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협적인 이런 민족주의자들을 흉을 보면서 둘이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친일파로 넘어간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을 이제 반대하게 되면서 둘이서 이제 이 일본을 몰아내자. 자, 요걸로 인해서 둘이 합쳐지게 되는 거죠. 자, 비타협적. 타협을 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쪽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신관이에요. 자, 비록 이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 이제 합쳐질 수 없는 이 단체가 이제 합쳐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둘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그런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지만 이 신간에는 사회주의와 비타협 민족주의가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통합적인 이 운동을 했다는 거. 이 단체가 바로 신간이었다는 거. 이 신간에는요, 1920년대에 있었던 이 상황답게 여기는 이제 일본이 허용을 해줬던 이런 허용된 단체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1920년대에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1910년도에는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일본어로 수업을 하고 또 우리의 국어나 역사 연구, 역사 이런 것들을 당연히 영어로 못하게 이제 억눌렀겠죠.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문맥퇴치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 문맥퇴치 운동은요, 지금도 그 신문이 있죠. 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를 기점으로 해서 동아일보는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해서 이 농촌 속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 문맥을 퇴치하게 노력을 했고요. 조선일보는 야학, 낮에는 농사 짓고 저녁에는 글을 읽고 이렇게 배운다는 야학을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의 이 산업이 1920년대 때 많이 무너지게 돼요. 일본에서 들어온 이 싸고 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 민족주의자들이 만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만든 이 산업은 이제 경쟁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우리가 만든 물건을 우리가 쓰자고 하는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물산장려 운동을 시행했던 사람, 조만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이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국채무상운동이랑 좀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때 물산장려운동은 이종만식이고 국채무상운동은 1907년에 우리의 빚을 갚자, 나라에게 진 빚을 국민들이 돈을 모금해서 갚자는 이 서상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점으로 하게 되었다는 거. 자, 이거랑 비교해서 잘 알아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글에 넘어왔는데요. 이 신간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 1907년에 있었던 신민회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뭐 같은 점은 없고요. 예, 이 신민회는 이제 1907년에 만들어졌던 이 애국 계몽운동 단체 중에 하나였고요. 애국을 위해서 이제 교육과 산업에 대해서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점에서는 보면 신간회랑 비슷하긴 하겠는데요. 자, 이 신간회 같은 경우에 1920년대 때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주주의가 합쳐져서 이루어졌다는 거. 신민회하고 신간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이때 우리는 학생운동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학생운동, 바로 6월 10일 날, 이 3.1운동에 있었던 이 만세운동을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60만세운동은요, 아까 이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날 이루어졌지만 이 60만세운동은 순종의 장례식날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게 되면서 이 60만세운동은 이제 후원해주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큰 운동으로 발전을 하지 못했고요. 자, 학생들이 위주로 해서 여러 이제 일반 이제 시민들이랑 같이 합쳐서 이루어졌던 60만세운동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는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자,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요, 여기는 학생이란 말이 들어갔듯이 학생들과의 이 충돌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통학열차 안에서요, 조선인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 이름이 이제 박기록이라고 해요.
선생님이랑 똑같죠. 자, 박기록이라는 여자가 딱 앉아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일본인 남학생들이 자꾸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괴롭혔다고 그래요. 이제 이거에 붕괴한 이 사촌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 애가 와서 도와주려고 했을 때, 이 한국 학생들, 이제 일본 학생의 패싸움이 된 거예요. 뭐 조세인진하면서 막 이렇게 덤볐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 경찰이 와서 결국은 한국 학생들만 이제 체포해가지고 가게 된 거죠. 자, 이걸로 인해서 확실히 이건 진상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에는요, 바로 이 신간애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할 걸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든든한 이 신간애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뒷받침해주면서 이제 큰 운동으로 발전을 해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민족운동이 바로 60만세운동이 아니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었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런 학생운동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운동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회운동으로 보자면 일단 여성운동. 여성은 계속 이제 가보개혁 이전까지 계속 억눌려 살았었어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여성들의 이 정신을 이제 좀 올바르게 여성의 지위를 이제 높이고 여성의 이 단결을 촉구하는 이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자, 근우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보개혁 이후에 신분제는 폐지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불평등은 여전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백정이에요. 천민으로 취급받던 이 백정은요, 형평운동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 형평운동은 저울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기 이렇게 잴 때 그 저울 사용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인간은 다 이렇게 평등한데 왜 우리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차별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 거를 해서 그 포스터를 보시면, 형평운동의 포스터를 보시면 저울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자, 그거 보시면서 아, 저 백정들의 이 신분 차별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백정들의 운동이었구나, 이거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린이들, 이때까지 어린이들은 이제 부모의 소유물로서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방정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어린이날, 지금도 이 어린이날은 이제 빨간 날로 지금도 세고 있죠. 자, 이 어린이에 대해서 바로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바로 이 어린이날. 자, 소년과 소녀들을 아껴줘야 한다는 방정환의 이 것도 있었고요. 자, 요렇게 이런 이 민족운동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사회주의가 유입되면서. 바로 그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었어요. 자,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요, 자, 농민운동은 말 그대로 이제 소장료가 너무 비싼 거에 대해 소장료를 깎아내라는 거, 그리고 일제의 경제 약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게 많았는데요. 1920년대 일단 먹고 살자는 식으로,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소장료 인하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면, 1930, 40년대에는요, 이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나 둘 다 빨간색 딱 두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을 일제의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성향까지 갖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좀 급해지고 좀 강해지는 거죠. 나름대로 조금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자, 이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과 같이 이렇게 조금은 좀 강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성격이. 자, 그리고요, 뭐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노동 조건이 너무 열악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노동 임금은요, 굉장히 이제 일본 애들이 뭐 한 100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조선 사람들은 막 40원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평하게 이제 임금을 좀 인상을 해달라는 거. 자, 이걸로 인해서 이루어진 노동운동까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로 우리가 일제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3.1운동, 자, 탁구공원에서 시작해서 농촌으로, 그 다음 만주, 연해주, 미주까지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열심히 3.1운동이 크게 퍼졌던 이 만세운동이었어요. 자, 이 만세운동은 평화적인 시위였어요. 하지만 일본은 무력으로 탄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일본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고 열광의 이 그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로써 이 3.1운동으로 인해 무단통치는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 인도나 이 중국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독립된 후신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민족운동을 통합하는 이런 본부의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를 두고 이제 외교 위주로 해서 임시정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연락만 서로 주고받고요. 독립신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를 주고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대한민국정부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제 일반 시민들도 신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 파견을 해서 이런 외교활동도 활발하게 하고요. 자, 20년대에는 이제 조금은 풀어졌기 때문에 이제 무장독립투쟁과 국내의 민족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무장독립투쟁에서는 1919년부터 만들어져 있던 이 의열단. 자, 김익상, 나석주, 김상옥이 이제 폭탄을 투척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주요 기관이에요. 자, 그리고 이 봉헌운전투에는 홍범도가 활약을 했고요. 청산이대첩에는 이 봉헌운전투에 활약했던 이 단체하고 그 다음에 여러 무장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크게 승리를 했던 청산이대첩, 바로 김자진이 이끌었죠. 자, 그리고 이 1930, 40년대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 외교 위주로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한일외국단을 만들게 되면서 이범창이 일왕에 폭탄 던지고 윤봉길이 상하이 국호공원에 폭탄을 이제 투척하게 되면서 물통폭탄을 투척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금 이렇게 도약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1940년대에는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2차 대전에 참여했고 미국의 군사훈련을 받아서 국내 침공작전을 계획했으나 일본이 이렇게 태평양 전쟁을 이제 도발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고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막 날리죠. 자, 그로 인해서 일본이 무조건적 항복을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20년대 이 민족운동은요. 자, 신간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비타협정 민족주의, 이제 친일파이들을 제외하고요. 비타협정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쳐진 이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새로운 이 주의가 통합을 하게 되는 단체가 나오게 되는데요. 합법적인 단체였다 그랬죠? 자, 하지만 이 둘 성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못 가서 해산이 되고 말고요. 자, 이에 대한 이거랑 사회주의와 비타협정 민주주의가 합쳐지게 되는 이 신간회랑 비슷하게 이렇게 합쳐진 바로 여성 단체로서는요. 군우회가 있었죠. 자매 단체예요. 자, 그리고 이때 이 문맹퇴치 운동. 우리의 이 국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문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알려주는 문맹퇴치 운동, 그다음에 물산 장려 운동.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일본이 새롭게 대학을 만들어주면서 대학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할 정도로 이 경성 제국대학을 만들어줘요. 자, 이건 우리 좋으라고 만들어준 건 아니겠죠. 자, 우리의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한 이 운동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학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운동으로는 60만세운동, 순종의 장례식 날이 일어난 거고요.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이 광주학생항일운동을 도왔다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회운동이나 사회운동에서 뭐 여성운동이라든지 백정들의 차별을 이제 시정하고자 하는 백정들이 일으킨 형평운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까지. 자,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이렇게 일제 통치에 맞서서 열심히 이제 독립을 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일제강점기 때 우리 문화는 당연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많이 탄압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국어하고 역사연구 그리고 종교계도 그렇게 가만히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 종교계에서 했던 일과 우리의 예술 거의 대부분 일제의 이 강점기 때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 우리의 것을 수호하려는 운동이 굉장히 강한 이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문화 수호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우리의 문화. 그렇죠. 국어연구가 제일로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국어연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어 연구에서는요, 우리 개화기 때 국어 연구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주시경 선생이 있었죠. 자, 이 주시경 선생이 이렇게 한글에 대한 연구와 국어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 이후에 우리도 국어 연구로서 이제 투기후 단체가 대표적인 단체가 있어요. 바로 1921년에 만들어진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자, 이 조선어 연구회는요, 한글이라고 하는 이 잡지를 이제 간행을 했었고요. 지금 오늘날의 한글날이라고 하는 각야날이라고 하는 날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글날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각야날이었어요. 자, 이번에 빨간 날로 지정을 받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1931년부터 1942년까지 있었던 조선어 학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조선어학회는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한글 맞춤법을 이제 통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을 편찬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말 큰 사전은요, 결국 일제의 방해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만들지는 못했지만, 일단 이런 거를 편찬을 시도했다는 게 의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조선어학회도 해산이 되고 말아요. 일제의 의해서 그랬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 연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사 연구는요, 대체적으로 우리의 이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일본은 굉장히 낮게 평가하면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너네는 원래부터 낮은 민족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서 이렇게 높게 올라온 거다. 자, 일본의 도움이 없었다면 조선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가 없었으며 이런 식으로 낮게 평가하면서 왜곡하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역사 교육이에요. 자, 이 역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은식과 신채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박은식은 민족의 혼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민족에는 이제 혼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민족의 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족은 이 일제에 대해서 일제에 이제 같이 섞이지 않은 이런 독특한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 혼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으로요. 자, 주로 썼던 이 책이 있는데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그리고 한국 동사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채호는요, 주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 그리고 이 정신을 강조하는데 주로 남가 사상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서 책은 조선 상구사라는 책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위인전도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요. 을지문덕전, 살수대지 을지문덕전, 그 다음에 이순신전. 그리고 이런 위인전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죠. 자, 종교계에서는 어떤 활약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종교계에서 이제 첫 번째로 볼 종교는요, 우리 대종교가 있습니다. 이 대종교는요, 나철과 오기오가 이제 만들었던 종교인데요. 이 종교는 일단은 그 단군을 모시는 그 신앙이에요. 자, 이때 이 대종교 하면 무장 독립투쟁에 앞장섰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천도교가 있어요. 아, 천도교가 뭐냐고요? 원래 동학교도들, 우리 동학농민운동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동학농민운동이 탄압을 받게 되면서 이때 이 손병희가 이 동학농민운동을 바꿔서 이렇게 천도교로 창을 한 건데 이 천도교는 3.1운동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불교가 있는데요.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한영훈이라는 사람 잘 알아줘야 돼요. 이때 이 불교는요 굉장히 친일파로 많이 이제 휩쓸려갔던 종교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종교를 다시 정화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일본에 협력하지 않은 이 불교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한용운이고요. 이제 네 번째로 원불교. 자, 이 원불교는 근검과 전략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이 산업들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이 원불교입니다. 자, 이렇게 이 대종교, 천도교, 불교, 원불교. 그리고 뭐 또 기타적으로 뭐 개신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본이 신사참배하는 거 금지하고
이런 운동을 했다고 해요. 자, 이런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예술 쪽에서도 우리가 뭐 최남선이라든지 이광수라는 사람은 근대적인 문학의 이제 선구주자로서 일제에 저항하는 문학을 많이 썼었고요. 그다음 토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촌을 계몽하고 그다음에 민중을 각성시키는 이런 연극을 많이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나홍규의 아리랑. 우리 민족의 애환과 자, 일제의 저항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게 되는, 일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는 이 저항적인 이런 영화였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민족은요, 이렇게 1910년대부터 1945년에 광복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민족운동, 즉, 무장독립투쟁과 그 다음에 국내 민족운동, 자, 이런 민족운동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스스로 이렇게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진공 작전까지 계획을 했으나 결국 일제가 먼저 항복을 하고 나가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도 못했던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근대 사회에서 이제 현대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이때부터 현대라고 하는데요. 광복 이후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우리 스스로 뭔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과 그 다음에 이 한반도 하나에 이제 두 개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한반도 하나의 땅에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한다. 바로 충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 충돌이 일어났던 6.25 전쟁까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